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간밤 시장에서 어떤 이 기업들이 이슈에 따라 움직였는지 오늘도 여러 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 기업은요, 애플입니다. 애플이 이 매치그룹과 스포티파이 앱에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애플은 2010년부터 인앱 결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해 왔는데요. 지금까지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측에서 이 경쟁 당국의 조사 결과 이러한 이 결과를 내놓았고요.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이 조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업데이트를 적용할 시에는 결제 링크를 타고 결제 웹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애플이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53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넷플릭스도 1%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588달러 선까지 올랐습니다. 특히나 이 결제 횟수가 많은 앱들,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6%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254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매치그룹도 마찬가지로 6% 넘게 상승하면서 14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의류주입니다. 아메리칸 이글인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EPS의 경우에는 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지만 매출의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특히나 이 온라인 판매가 크게 줄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계약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 배송이 원활하지 않아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나왔습니다. 경쟁사인 아베크롬비 앤 피치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간밤 시장에서는 아메리칸 이글 10% 넘게 급락하면서 2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GM입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서 북미 지역의 생산을 대폭 축소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8개 공장의 작업을 중단을 연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북미의 상반기 생산이 약 10만 대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48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는 핀테크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CNBC 측에서는 이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에 대해서 종합하는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일단 월가에서는 현재 소피라는 기업에 굉장한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소피의 현재 상승 여력은 86%로 추정이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소피라는 기업은 학자금 대출을 중개하는 기업인데요. 학생 때 이 기업을 쓰게 된다면 계속해서 충성 고객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소피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급등하면서 15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로빈후드의 경우에는 오히려 우려가 더 높았는데요. 경쟁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44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들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간밤 뉴욕 증시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 일단은 그 고용 지표하고 그다음 무역 지표 이 두 가지가 일단은 상당히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요. 일단 다우 지수는 반등은 했는데 여전히 약세 있고 그다음에 나스닥하고 S&P 500 지수는 일단 계속 상승에 조금 버거운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상승 여력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세입자 태거 유예 조치가 다시 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제 많은 그 부동산 발 디폴트 리스크의 원인으로 보였던 이 세입자 태거 조치,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파생 상품의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연장론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리스크는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과 그다음에 기관의 양매도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오늘도 일단은 조금은 약세장을 보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증시에서 GM에서 이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북미 지역 8개 공장의 대생산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발표하고 또 이게 연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최소한 연말까지는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은 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자동차 및 그 반도체 관련주들의 영향이 있고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의 아이다호, 허리케인 아이다호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남부뿐만 아니라 동부 쪽으로 해가지고서 지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큰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멕시코만 쪽에 있는 항만, 그다음 대두 농장, 그리고 동부 쪽에 있는 주요 시설들의 피해로 일단 그 관련된 부분들이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미 서부 지역에 일단 항만에 일단 물동량들이 폭주하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 가지고서는 이로 인해서 현재 철도주, 미국의 철도주는 어느 정도 상승을 받겠지만 이로 인해서 물동량이 폭증하기 때문에 하반기 수출에 역시 하역 작업에서의 문제가 생겨서 여기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 쪽에서 보게 되면은 채권왕이었던 이 80년대 채권왕이었던 이제 빌 그로스가 초저금리 국채에 대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우려를 표명하고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가야 될 것이며 충분히 그렇게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사실상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을 좀 피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그 FOMC에서 나오는 또 다른 테이퍼링 이후에도 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은 조금씩 시장에서의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또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오전에 이주하는 총재하고 오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오전 회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과연 금리 인상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